그날 밤 포장마차로 사위를 조용히 부르신 장인어른. 도마 확 데리고 그냥 간 거야? 장모가 얘기하더라고. 그 일은 어떻게 해냈어? 고민이 많이 되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얘기를 해. 예. 살림을 그만두고 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사위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장인어른. 맛있게. 결정은 두 가지. 자네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야. 수연이를 들여앉히던가, 아니면 자네가 답답하고 좀 어려워도 수연이를 방문. 수연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이 있잖아. 그걸 자네가 수연이 꺾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는 자네가 조금 한 1년, 2년 늦는다 해도 절대 늦는 건 아니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는 당분간 어렵고 그래도 동아 걸을 수 있을 때만 되면은 내가 데리고 다닐 때. 근데 지금은 동아 못 빠지겠어. 너무 땡깡을 부려가지고 지 아빠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한 1, 2년만 더 자네가 고생스러워도 해고, 그 후에 같이 동아를 장모가 됐건 내가 됐건 봐줄 수 있을 때, 그때 자네하고 수연이하고 같이 움직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 지금에야 자수성가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한때는 당신도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 처가살이까지 하며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답답하고 이러면은 혼자 고응하지 말고 나와서 장인어른 술 한잔 먹자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친구들은 좋을 때만 친구지 슬플 때는 친구가 아니더라고. 슬플 때는 가정밖에 없더라.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밖에 없더라. 진짜로 살아보면. 그러니까 진짜 자네가 어렵고 진짜 뭘 해보고 싶고 뭘 느끼고 싶고 이러면은 부모님도 계시잖아. 부모님한테 의논하던가, 아니면 그 나도 좋고 장모도 좋고. 특히 수연이한테는 모든 얘기를 다 해. 자기 속에 있는 마음. 험난한 인생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사위의 마음을 다독이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내 장인 입장에서는 한 1, 2년만 더 버텨주면은 그 후에는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될 것 같아. 네. 장인이 그때 되면은 나서가지고 자네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줄게. 진짜. 아유, 저희 힘나죠. 네. 그러면은 아버님 도와주시면. 그 장모가 반대를 하고 뭐를 해도 장인이 한 번은 진짜 도와줄게. 네. 아들처럼 의지가 되는 사위니만큼 훗날 가게까지 물려줄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한 세영 씨. 결혼하기 전에 뭐 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좀 걱정이 좀 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또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동아의 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도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얘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동아가 너무 저렇게 뭐 너무 울고 하니까 떼쓰고 다른 사람이 전혀 봐줄 그게 안 돼버리니까요. 그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세영 씨 부부가 한 산을 오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께 성묘를 하러 온 겁니다. 아기 때부터 키운 손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할머니들 인사해. 동아. 안녕하세요. 이제 똑바로 보고. 할머니 동아 잘 키울게요. 할머니 동아 이제 나중에 걸어서 올게요. 그렇지. 걸어서 와야지. 운전할게요. 그래 봐. 진정 가니까.
언제나 어린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자식만큼은 부모 손으로 직접 키우겠다며 애쓰는 아들을 보니 아버지는 짠해집니다. 미안하지, 지들한테는. 어려서 잔사랑은 어머니 사랑이나 아빠 사랑을 잔사랑을 못 잡기 때문에 조금 진짜 미안할 때 있지. 모든 거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맡겨 쓰니 우리는. 집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쓴 거야, 애들한테도. 저녁에 들어와서만 그냥 돈 필요하다면 돈만 주는 거고 그것만 했지. 애들 크는 데에서 많이 부족했지, 부모로서는. 며칠 후 세영 씨가 한 주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소망병으로 환영합니다. 첫 출석,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애기 이름은 김동화고요. 동화? 네. 동화? 동화 나이네. 원래 둘 다 일을 했는데 네. 제 어머니, 엄마가, 내 엄마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있다니까 아. 잠깐 이제 클 때까지만 맡기고 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훌륭하세요. 마침 또래 친구를 만나게 되니 동화도 반갑기만 합니다. 친구는 이름이 뭐야? 물어봐야지. 친구는 이름이 뭐야? 송철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주면 참 좋고요. 이렇게 해서 자 주먹가위보를 다 같이 지난번에 했다고.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다양한 육아 정보들을 나누는 주부들의 모임. 그 속에 유일한 청일점 세영 씨. 아토피 증상이 있는 동화. 마침 아토피에 좋다는 토피어리 강좌가 있다기에 찾아온 겁니다. 말하세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긴 하지만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세영 씨.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네. 오, 박수. 어느새 우등생이 된 세영 씨입니다. 달리고 접승이 맞아요? 뭐 하다 보면 된다고. 신나가 재밌다 근데. 네,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자, 네. 요리도 해요? 네? 요리. 네? 요리도 하시냐고요? 네, 요리도 하죠. 요리 뭐 하시는데 뭐 잘 하시는데? 뭐, 이유 씨. 뭐 못 만드는 거 없으면 다 만들어 먹어요. 네. 설거지는? 설거지도 제가. 청소도 제가. 진짜? 네. 진짜 부럽다. 동화가 언제 제일 예쁜 거예요? 잘 때, 잘 때. 100% 주부야 그럼. 잘 때 예쁘게. 제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성별을 초월한 주부 공감대가 형성됐네요. 아 이럴 때 내가 주부구나. 내가 만들었을게.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처음으로 만들어 보니까 예쁜데. 점점 초보 티를 벗어가는 전업주부 세영 씨입니다. 그날 저녁 맞는 거 기똥차 기똥차 퇴근한 아내에게 자랑이 늘어지는 세영 씨. 어. 글씨 누가 썼어? 잘 썼다. 내가 썼어. 진짜? 어.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이게 톱밥이야? 아니 톱밥이 아니라 그 풀 같은 거, 아 니끼 같은 거. 냄새 좋다. 액자네? 액자. 가습기 효과 했대, 가습기 효과. 아. 그래서 아토피가 되게 동화 좋아진다. 그래서 애기 바로 옆에 놀래, 애기 바로 옆에. 아. 물 끓여주고. 여기 물 많이 스며드니까 지금도 물 축축하잖아. 남자 혼자야? 아, 나 혼자인데 질문을 했어. 무슨 질문이 언제나? 뭐? 어? 애기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네? 그래서 동화 잘 때요.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래. 재밌었겠다. 재밌어. 재밌어. 아줌마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재밌어. 누가 아줌마랑 얘기해? 네. 질투심을 숨기지 않는 수현 씨. 옛날이가? 뭐, 나이는 모르지. 나도 안 물어봤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애기 얘기만 했으니까. 응? 난 열심히 일하고요. 있는데요. 안 놀았어. 안 놀았어. 안 놀았어. 잠깐 스킨십 이렇게. 억울한 마음에 해명을 해보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나가야겠다. 동아야 엄마 오늘 엄청, 나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친구들 만나고. 뭐 번호가 이런 거 없어. 살짝 질투가 나긴 하지만 사실 아들을 위해 여자들만 바글거리는 주부 모임까지 다녀온 남편의 용기와 정성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은 수현 씨입니다. 어떻게 알아? 아 이만큼 했던.
거리가 많았어. 데일 때가 제일 좋지. 그날 밤 아들 동화의 육아일기와 앨범을 펼쳐보는 두 사람. 사진 보니까 진짜 동화 금방만 큰다 진짜. 하루하루가 들려 하루하루가. 동화 어른 같아. 앞으로 진짜 우리가 더 잘해야 돼. 그치? 잘 키워야 돼. 마침 동화에게 편지를 쓸 때가 됐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쓰자. 그래 동화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한결같이. 동화를 가졌을 때만 해도 부모가 되는 일이 두렵기도 했던 두 사람. 하지만 지난 열 달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준 동화는 분명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총각 때는 뭐 고집도 세고 막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한 여자애도 남편도 되고 자식이 또 아버지도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또 꿈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예요. 뭐? 또 놓고 왔어? 알았어, 금방 갖다 줄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아내가 또 준비물을 깜빡하고 출근을 하고 말았네요. 뭐야, 가자. 불이 나게 학교로 뛰기 시작하는 세영 씨. 예산의 명물 세대 김서방의 주부 일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Do not wake up your little